모든 게이머들의 꿈의 리그 모바일 미디어의 선두주자 KTF 핀 프리미어 리그 2004. 오늘 개인별로 10번째 경기를 치른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네 번째 경기가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께 잠시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원래 3경기를 펼쳐지기로 했던 임현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가 이제 어떤 그 임현 선수의 사정을 위해서 좀 경기가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임현 선수가 좀 도착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프리미어 리그도 역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그 룰이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단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요환 선수가 자신의 경기로 되어 있는 다섯 번째 경기까지 시작되기 전에 도착을 못할 경우에는 어떤 부전 패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시간을 줄 것인가를 지금 감독단이 좀 주심들이 심판들이 좀 협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렇게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경기입니다. 지금 역시 김한중 선수, 박정석 선수, 박정석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네. 다른 선수들이 치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윤열 선수는 1위 그룹에 있었던 이윤열 선수는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네. 조용호 선수, 박성준 선수가 7승을 지금 현재 기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죠. 네. 김한중 선수는 노틀자, 박정석 선수는 루나가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애리조나와 에케미 슈터맘이 들어가겠는데요. 자, 말씀을 계속 이어주시면 박정석 선수에게는 1승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7승 고지에는 올라가야 다른 선수들과 또 경합을 벌일 수 있고 말입니다. 네, 애리조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MBC 게임에서 사용되는 맵들이 다 나왔죠. 예, 루나 두 번, 애리조나 두 번. 애리조나 두 번. 네. 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4위까지 애리조나 말씀해주시죠. 예, 프로토스전 경기 김한중 선수와 박정석 선수 경험이 있습니다. 김한중 선수는 2패, 박정석 선수는 1승을 거두고 있는데 경기 양상에 대해서는 뭐 대차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박정길 선수와 박용 선수의 그 경기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박정석 선수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전 참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인데, 예, 김한중 선수를 상대로 지금은 승리를 반드시 따내야 하는 약간의 다급한, 예,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자, 운명을 달리하는 두 선수입니다. 게스트와 공신은 23이지만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한중 선수가 지금 무대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승 8패. 네. 김한중 선수가 지금 뭐 어쨌든 마음을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승리가 반드시 필요했었던 서지훈 선수도 김한중 선수가 턱 잡아내면서 발목을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승리가 정말로 필요한 선수가 바로 또 박정석 선수.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6승 3패. 한 380만원. 예. 현재 1승.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박정석 선수에게 이 경기의 의미가, 예,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석 선수는 프로포스전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20승 12패. 승률 62.5%를 기록하고 있죠. 박정석 선수가 지금 현재 그 같은 1위 그룹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현금 랭킹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1승을 기록하고 오늘 2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쌓아나가면 상금 랭킹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야 하고, 예. 박정석 선수가 만약 오늘 경기 패배하게 된다면, 예, 6승 4패 상금 380만원을 기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5승 5패 상금 450만원을 기록한 한웅영 선수에 비해서 결코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예. 1승밖에 차이가 안 나는 데다가 다음 경기를 만약에 다음 경기가 임요환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다음 경기에서 박정석 선수가 임요환 선수에게 덜미를 또 한 번 잡히게 되면 이 연패 그러니까 6승 5패 380만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한웅영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1승을 떡하니 해버리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 덜미를 정말 제대로 잡혀서 박정석 예. 선수는 지금까지 좋았었던 분위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경기를 박정석 선수는 반드시 승리해야 예,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예. 승리를 해야 지난주 경기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연승 상금도 그렇죠. 챙겨갈 수 있고 상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확실히 박정석 선수는 오늘 경기에 목숨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 예, 박정석 선수 연승에 대한 참 그 운이 좀 안 따라주네요. 지금 그 김한중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잠시 좀 안내 말씀드리자면 이제 감독단의 협의에 따라서 심판진의 협의에 따라서 임요환 선수가 5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전패 처리가 되게 됩니다. 네,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계속 있다면 이제 박정석 선수는 지금까지 6승 3패를 했는데 첫 그 프리미어리그 시작 때 부산에서 차지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로 조용호 선수에게 패배 그리고 3연승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검다리 승리를 거뒀어요. 이윤열 선수에게 승리, 예. 패배, 서학순 선수에게 승리, 박성준 선수에게 패배, 지금 그리고 박정길 선수에게 지금 패배를 했죠. 예, 아 승리죠. 예, 승리.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승리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정석 선수는 뭐
역시 이제 상금 랭킹에서 약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네. 순위에 있는 선수들보다 상금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승수라도 기필코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7승을 네. 만들어 놓고 예, 어쨌든 1위 그룹에 합류를 해야지만 예, 아, 좀 안심한 상태에서 예. 다음 예,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 있을 만한 예,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음 예.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냥 뭐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금까지도 변수를 작용하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는 와 진짜 오늘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겠네요. 다음 경기까지 이기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예, 네. 다음 경기 상대는 또 임요환 선수 변수가 많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경기 비교적 하위로 쳐져 있는 김한중 선수를 어떻게든 잡아내어야만 네. 7승 3패 좀 분위기 좋게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양대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아, 프로토스로서 선두 그룹에 있는 선수로서 그렇죠. 예, 예. 어떤 그 프로토스의 어떤 희망을 안고 있는 예,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예, 페넌트 레이스가 끝났을 때 네 명의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4위는 3위와 경기를 펼치게 되고 여기서 살아남은 선수가 또 2위와 그리고 또 살아남은 선수가 1위와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페넌트 레이스 때 1위로 마무리를 짓게 되면 편안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투 저그 조용호 선수와 박정준 선수가 지금 1위 그룹 치고 올라갔어요. 예. 지금 완전히 지금 치고 올라가고 거의 굳히기식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가 여기서 처지면 안 됩니다. 이윤열 선수까지야 뭐 상금이 워낙에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1패한 것이 그렇게까지 아픈 타격은 아닐 수 있는데 네. 예, 박정석 선수는 오늘 경기 패배하게 되면 이후에는 정말 예,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런 입장입니다. 박정석 선수 참 공교롭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이제 김한중 선수, 박정석 선수 과연 박정석 선수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자신을 밀어내고자 하고 있는 1위 그룹의 선수들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12위의 김한중 선수, 그리고 1위 꼭대기 올라 박정석 선수 경기는 애리조나에서 펼쳐집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노란색입니다. 바로 김한중 선수의 색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에서 그리고 11쪽 초록색은 박정석 선수가 하셨고요. 박정석 선수 초록색 그리고 김한중 선수 노란 각각 11시와 8시를 찾아오셨습니다. 네. 11시 다 빠졌던 선수 김한중 선수 한번 예. 슬라이딩 태클 제대로 걸었고요. 예. 과연 또 박정석 선수에게도 예 그런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 끝에 좋은 결과 김한중 선수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하죠. 네. 마음을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참 부담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박정석 선수는 지면 안 된다라는 좀, 예, 좀 절박한 심정일 수 있고요. 심리적인 부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김한중 선수가 확실히 더 유리합니다. 네. 네. 상대 전적은 서로 간에 참 게임을 오랫동안 한 게이머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 총전적에서 예, 총전적 그 그러니까 뭐 상대전적 총전적에서는 예, 박정석 선수가 2승입니다만 A매치에서는 서로 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자, 김한중 선수 최근 성적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총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1시 지역이 이제 견제를 타일런에 의한 견제를 많이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도 거기에 대해서 게이트웨이 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야, 예, 지금 뭐 제가 지금 프로 대기 중이죠? 예예예, 예, 예, 지금 뭐 슬쩍 자리 잡고 있는 플레이. 아, 그렇죠. 순간 놓쳤어요. 순간 놓쳤어요. 예, 메너파일런이 들어가지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예. 바로 김한중 선수가 불태워버리고 박정석. 자, 갇혀있습니다. 와, 이거 나와 그리고 뒤쪽에서 네. 때리고 있어요, 프롬가. 자, 이거 레인지 어택입니다. 오, 자, 아, 김한중 선수! 야, 이거 연구를 엄청 많이 한 건데요? 프롬은 대신 지금 바이런 때리고 있고, 하나는 잡히고, 박정석 선수! 야, 이거 작업 탄력인데요? 예, 네, 뭐, 박정석 선수도
아,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워낙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뭐 경기가 어렵다, 네.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초반에 견제 플레이 자체는 김하중 선수가 박정준 선수보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데미지를 확실히 줬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파일로는 지금 4개까지 예. 아, 3개, 예. 예. 박정석 선수죠. 파이런 3개. 네, 이러면서 프로브 꾸준하게 생산하면서 지금 게이트에서 나오는 유닛을 가지고, 또 김하중 선수의 본진 쪽에 들어가서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 이 박정석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아, 이거 김하중 선수 거네요. 네, 어시미네이터 러시까지 겸하고 있는 김한중. 김한중 선수의. 아, 이거 박정석 선수. 아니요, 김한중 선수의 겁니다. 박정석 선수는 견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게이트웨이로 올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예, 게이트. 네. 또 파일런도 꾸준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투게이트에서 나오는 유닛으로, 예, 프로브 좀 잡고. 네. 아, 예, 그리고 원질러 난입하는데 성공한 쪽은 지금 김한중 선수의 질러시 들어왔습니다. 네. 마치 박영옥 선수의 그것을 보는 듯 합니다. 박정석 선수의 질러 또한 들어갔고. 네. 아, 매너 파일런 들어갔죠, 지금은. 자, 갇혀있는 김한중 선수의 프로브. 자, 두 선수 역시 불초대 불초전. 애리조나 제공이답게 초반 견제가 아주 치열합니다. 네. 자, 또 프로브가 달라붙어서. 와. 어스텔레이터를 때려야 되는 상황. 모두 지금 정신없게 견제 플레이 해주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예.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음을 추스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해라고 자꾸 되뇌이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냐,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어. 예. 프로그램 며칠 달라붙어서 지금 멀티태스킹 때문이다. 예. 화난다고 에라 모르겠다 공격하면 이건, 예,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고, 누가 더 침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 견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당한 것이 박정석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실수 1기록되어 있는 질런, 아, 실수 1기록도 있는 프로브. 아까 이거는 이거 초반에, 예, 정찰 들어와서, 예, 미네랄 필드 뒤에서 잡아낸 그 프로브 실수고요. 파일런을 계속 이제 막으면서 파일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또 막으면서 후보는 프로브 양적성이 상당하죠. 예. 네, 박정석 선수. 투기 트레이를 한 이상, 예, 테크 트리를 올리면서, 예, 올리는 과정까지 좀 시간을 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테크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기 때문에. 예, 지금 오질럿인데요, 오질럿. 이 정도면은, 예. 김한중 선수가 약간 뭐 방심하고 있으면 진영을 좀 안 좋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질럿 다섯이 도착을 하나 좀 뒤에 쓰여 있고요. 또 추가 질럿들이 줄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드라군이 소수일 때는 질럿에게 그다지 좋은 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자, 옆으로 횡재로 늘어서고 일단 대열을 갖춰서, 예, 오른쪽 구석에 가서. 그렇죠. 아, 예, 괜찮았어요. 대열을 흩어지고 컨트롤, 그리고 박정석 선수 타고드는 플레이 둘 다 괜찮았습니다. 아, 예, 김한중, 예, 선수가 막아냅니다. 추가 질럿 도착합니다만은 먼저 때리고 있는 것이 김한중 선수의 질럿. 자, 컨트롤 통해서 질럿스가 줄어드는 것이. 아, 예, 지금 박정석 선수가 지금 질럿이 아니다. 예. 이거 김한중 선수는 하나도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3게이트입니다, 거기다. 예. 박정석 선수의 움직임, 질럿 움직임이 더 기민하기는 했습니다만, 김하중 선수가 자리를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질럿을 잘 붙여줬죠? 예. 2대1의 싸움을 만드는데 또 성공을 한 그런 그 상태였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의 질럿 손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정석 선수도 게이트웨이 하나 더 확보해야 되죠? 아, 예. 이거 지금 이 경기 분위기가 김하중 선수가 지금 괜찮은데요? 네. 예. 자, 3-8 역시 박정석 선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번 슈퍼시리즈 더 올라가는 것은 김한중 선수입니다. 초반 질러 싸움을 왜 잘해야 되냐면 이후에 다스 드라군이 보유가 됐을 때 앞에서 이거 박정석 선수. 아, 이것도 손해입니다. 먼저 맞았어요 지금. 그렇죠. 못 이기죠 이렇게 되면. 지나가면서 맞았죠. 예, 2%까지. 잡히겠네요. 올라갑니다. 네, 계속 쫓아가서. 그렇죠. 지금 턴하다가, 예, 꺾어지다가 잡힐 수 있어요 지금은. 예, 랠리가 썩. 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정체팀 때에는 뭐 죽은 목숨이네요. 아, 저 드래곤은 잡히겠네요. 네. 아, 진짜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다 두 선수.
자, 지금 박정석 선수는 마냥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1승이 예. 아주 중요하다고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초반에 유닛 손해를 어느 정도 좀 본의 아니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김환중 선수가 바로 이렇게 타이밍 잡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박정길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경기에서도 박정길 선수가 밀린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거든요. 네. 물량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네. 보시죠. 이게 박정석 선수 병력이고요. 이게 바로 김한중 선수 병력입니다. 둘러 차이가 좀 나는데요. 차이가 자, 먼저 공격을 하겠지만 김한중 차이 싸웠다 선수 풀렸으니 아, 예. 아까 둘러 싸움에서 이득을 봤었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예. 야, 뒤로 못하면서 계속 막고 있는 박정석 선수. 아, 진짜 박정석 선수. 오, 오 예. 이거 되게 잘 막았어요. 예. 그 질럿들 때려주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드라군 1.4를 먼저 펼쳐지고 있다가 드라군 1.4를 해주니까 김한중 선수가 그거 빼는 컨트롤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막고 있는 드라군이 드라군을 빼는 컨트롤을 하니까 그 드라군을 때리고 있던 이 박정석 선수의 드라군들이 앞쪽으로 그 질럿들로 또 1.4를 해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세시간 컨트롤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안 밀렸어요. 순간적인 컨트롤! 네. 아까 그 타이밍이 되게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그거 한번 잘 버텼기 때문에 이제 뭐 유닛 싸움은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업주가 나오자마자 잡히고 마는 김한중 선수 그리고 네. 멀티를 위한 준비인가요? 프로브가 바일러는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아, 예. 그 상황에서 질러 싸움에서 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잘 막았죠, 정말 박정석 선수가. 네. 어, 이거 다리 잡고 있는데요. 다리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박정석 선수. 질러 믿고 나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질럿이 저렇게 맞아주는 동안에 드라군 1.4만 어느 정도 두기 정도만 성공하면 유닛 차이에서 앞설 수 있으니까. 자, 6대, 5대, 4대, 4대. 아, 박정석이 앞서요. 살아남았습니다. 3대, 3. 3대, 예. 드라군 차트. 거꾸로 변했죠, 지금은. 야, 야, 박정석 선수. 예. 컨트롤은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예. 1.4를 안 해준. 김한중 선수의 플레이에 지금 말린 거예요. 아, 파트를 뽑아냈습니다. 네. 드라마에 없습니다. 에이스가 골고루 깎여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유닛이 미스매치가 됐습니다. 질러 두 개랑 드라군 다섯 개의 매치가 됐어요, 아까. 자, 포인트까지 네.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박정석 선수 여기서 김한중 선수에게 쏘나스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아, 드라군 세 개 동시 추가. 이렇게 되면 어렵 사이즈라도 막아야 됩니다. 아, 그런데 뒤에서 네. 올라오는 네. 드라군들 뒤에서. 네, 네.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추가되는 그 드래곤이죠. 얼른 리버가 와서 저 드래곤들 잡아 쫓아내고 리버가 나와서 리버를 또 그 드래곤들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뒤에 드래곤이 첫을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 드래곤들은 지금은 빠져와야 나와. 아, 리버! 첫을까지 잡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김하준 선수 입장으로서는 거두고 다 얻은 상태. 그리고 자신이 로봇이 서버스베이 앞마당에 넥서스도 지은 것 같죠? 네! 네. 1.4는 아까 그 드래곤 질럿과 질럿 드래곤과 그 다음에 옥순수 드래곤의 싸움에서 1.4는 박정석 선수가 훨씬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김한중 선수가 결국 안 밀렸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유닛이 충원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죠? 네. 셔틀 잡혔죠? 예, 셔틀이 안 보입니다. 셔틀과 리버 동시에 이런 박정석! 야, 박정석 선수 이거 속타겠는데요. 네, 상대방은 또 이 멀티를 상대방이 멀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도 옵적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하고 있죠. 네. 초록색 옵저버가 바로 박정석 선수 옵저버인데 네. 리버를 위한 준비 그리고 앞마당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 확인합니다. 빨리 나왔어요, 눈썹으로. 박정석 선수는 지금 타이밍에 예, 뭔가 예, 몰아치는 플레이도 괜찮지만 한참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대도 지금 셔틀과 리버를 갖춘다는 걸 알고 있고 네. 예, 물론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와서 싸운다고 큰 이득을 보기엔 좀 무리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합니다. 예, 박정석입니다. 조금 참고 넥서스 딱 잡는 게 네, 중장 기전으로 몰아가서 박정석 선수의 경험을 믿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오, 딱 걸리네요! 한 번 그 지상 경력으로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 쪽을 압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가 나오면서 또 셔츠 리버 못 봤나요? 못 봤나요? 기회를 박상다 다시 한번 이거 김한중 선수 자 빠져야죠 이제는 네 뒤에 드라운드 작업니다 네 이러는 동안에 아니 못 잡고 우왕좌왕 하고 있어요 네 이러는 동안에 박정석 선수 멀티를 따라가던가 아니면 예. 뭐 무언가 이득으로 보는 네,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야죠 자, 리버를 통해서 약간의 시류를 거둔 박정석 선수. 네. 지금 이득을 본 이후에 무엇으로 환산할 것인가 문제인데요. 이거 무조건 그냥 3게이트에서 경력 꾸준히 뽑아내면서 리버로 흔들고 자신이 넓은 지역에 자리 발잡고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박정석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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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멀티 따라가지 않고 있는 박정석 선수. 상대방이 지금 본진의 프로브가 좀 잡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미네랄이 산더미처럼 많은 앞마당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붙었죠? 자, 리버. 예, 리버 둘. 박정석. 예, 지금. 너무 앞에 나와야죠. 예, 아킹 손수 서투리, 서투리. 리버 둘 다 달립니다, 자. 리버가 서투리, 나가면 서투리. 아, 리버. 선수 지금 도망갔죠, 리버가. 아, 이거는 도망갔어요.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리버를 먼저 내리면서 리버를 정면에다 세우고 네. 드라군으로 커버를 해주려고 했습니다만은 김한중 선수의 트리버가 조금 나중에 내리면서 상대방 리버를 정사를 했죠. 네, 지정 공격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쫓겨 올라가면서 박정석 선수의 유닛수가 다시 탈려한다 리버의 공격 하나의 중요한 유닛이었는데 말이죠. 네. 박정석 선수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거 리그 막바지에 자, 박정수 양쪽 나 아닌 박정석 선수입니다. 야, 이 상태에는 뭐 거의 80% 비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아, 80% 이상 같은데요. 리버까지입니다. 아, 예. 대문이 열리고 마는 박정석 선수. 앞마당도 없는, 멀티가 없는 상태. 게다가 지금 리버 두 개가 동시에 지금 폭사를 해버렸으니, 이건 지금 뭐, 어느 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리버가 엉금엉금 그러면서, 좀 더 깊숙이 프로브 근처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아 김한중 선수. 아 김한중 선수 반복지 않는데 진짜 상황 묘화됩니다. 예. 자 대형이 나오자마자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예. 공격 반전을 공격하고 못하고 그대로 놓습니다. 아 박정석 선수 아쉽죠. 아쉽습니다. 피지. 야 이거 갈 길이 정말로 정말로 큰 박정석 선수 발목을 잡은 김한중 선수. 수비가 1위 발목을 잡으면서 2승 8패 박정석 선수는 6승 4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야 이거 참 마음을 비운 자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력이 대단하네요. 이 박정석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위 그룹권 선수들과 같이 이제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네. 총상금이 조금 적기 때문에 좀 불안한 예, 예. 불안한 그 선두 그룹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정석 선수에게는 그 승수를 챙기는 것이 예,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런 와중인데 예, 김한중 선수가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경기를 다 잡아내니까 이제 박정석 선수 6승 4패 상황이 됐고 뭐 김한중 선수는 1승을 하더라도 뭐 진출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김한중 선수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거둔 예, 그런 모습이었죠. 예, 그렇죠. 예, 박정석 선수는 지난주 경기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오는 경기 승리하면 연승. 그러니까 연승 그렇죠. 상금이 확 추가가 되면서 상금 규모가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됨에 따라서 6승 4패 380만 원이에요.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트머리에. 예, 한웅영 선수 5승 5패 45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경기가 대임요환전. 예, 뭐 이윤열 선수나 이윤열 선수가 패배했다고는 하지만 6승 4패로 상금 580만 원. 예, 이렇게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박정석 선수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했어야 했는데 네. 김한중 선수에게 내주면서 이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제가 지금 뭐 다 말씀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예. 다음 주 한웅여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예, 6승 5패. 그리고 만약에 박정석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또 이제 7승 4패. 아, 예. 박정석 선수가 다음 주 경기 승리하게 된다면 7승으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패배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패배하게 되면 한웅여 선수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윤열 조용호 선수는 사실상 마음을 놔도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6승 4패를 기록하고 있는 박정석 선수와 이윤열 선수 상금이 높죠. 박정석 선수가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조용호 선수와 박성준 선수는 한승 돌렸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되었고 남은 것은 이제 뭐 이윤열 선수는 상금이 워낙 높으니까 조금 안심. 예. 그리고 이제 1위 그룹이었던 박정석 선수는 승수를 조금 더 쌓아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실패. 아 이거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드리자면 박정석 선수가 김한중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경기를 소화했을 때 성적이 6승 4패, 상금은 380만원, 그리고 김한중 선수는 이제 뭐 10위니까 뭐 어떤 그 플레이오프나 이런 거에 눈이 대상에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면 예, 그리고 예.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패배함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또 하나 생겼냐면 임요환 선수가 4승 5패 220만원에 지금 랭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기 그러니까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게 된다면 임요환 선수가 예 이후에는 박정석 선수와 승자승에서 맞물리면서 임요환 선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임요환 선수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게 생겼죠.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이제 마지막 네. 경기가 박정석 선수가 이제 임요환 선수와 경기를 펼치는데 박정석 선수가 임요환 선수에게 패배를 한다면은 예, 상금이 동일해지고 승자승으로 임요환 선수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임요환 선수가 오늘 이기고 다음 주에 박정석 선수를 이긴다면은 네. 임요환 선수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임요환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가 오늘 마지막 경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지금 그 아직까지 심판진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임요환 선수는 도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결론이 나온 대로 여러분께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으로 보셨겠으나 서지훈 선수는 이미 도착을 해 있습니다. 아 지금 그 결과가 나왔네요. 임요환 선수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심판진의 예. 판단에 의해서 부전패 처리가 됐습니다. 임요환 선수 이렇게 되면서 어떤 그 플레이오프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조금 전에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예, 가능성 자체가 임요환 선수에게 이제는 없어졌죠. 예. 예. 서지훈 선수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요? 가능성 있지 않나요? 서지훈 선수는 지금 좀 예.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상대 전조, 그러니까 승자승의 원칙까지 기대야 하는데 네. 박정석 선수에게 부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상금도 지금 현재 220만원인 상황이고요. 예. 네. 네. 만약에 서지훈 선수가 오늘 경기 부전승하고 만약에 다음 경기까지 승리를 따내게 되면은 박정석 선수가 다음 경기를 패배한다는 가정하에 승수와 상금은 동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박정석 선수에게 예, 부전패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박정석 선수의 벽을 넘기는 좀 힘들고 이렇게 네. 되면 한웅여 선수만이 다크호스로 남게 되었네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로 준비가 될 예정이었던 임요환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는 임요환 선수의 개인 사정 도착을 하지 못한 관계로 부상패 처리되었음을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 경기 임요환 선수와 조용호 선수와 경기 조용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면서 단박 선수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기 황준 선수와 박성준 선수 경기 박성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동률을 이루고 있으나 조용호 선수가 상대적으로 승자승으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3경기 박영욱 선수와 박성준 선수 경기 박영욱 선수가 승리 그리고 4경기 김한중 선수 박정석 선수 경기에서 김한중 선수가 박정석 선수의 발목을 덥석 잡고 맞습니다. 5경기 이만 선수 서지훈 선수의 경기는 예, 방금 말씀드린 이만 선수 부전패 소리였습니다. 자 보시죠. 7승 3패 7승 3패 710만원 똑같습니다만 진정한 1위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조용호 선수가 다음 주 경기 결과가 달라지겠습니다. 광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3위의 상위 그룹의 두 선수가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6승 4패. 그런데 580만원과 380만원의 상금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5위의 한우녀 선수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5승 5패 450만원, 서지훈 선수 5승 5패 250만원, 7위의 임현 박용호 4승 6패 220, 9위의 박정석 선수 3승 7패 250, 그리고 10위의 김한중 선수 2승 8패 60만원의 상금을 확보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순위권 밖에 4위까지 밖에 있는 선수들에게는 뭐 논의의 대상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어떤 그 5위, 6위까지 정도는 그 가능성을 아직까지 버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준비되는 경기 11번째 마지막 태넌트 레스 마지막 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다음 주 경기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석 선수와 임요환 선수로 첫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 뒤에서 박성준 선수와 박영호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3경기는 서지훈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4경기 박정길 대 김한중 5경기 김열 선수 조용호 선수와 한웅열 선수가 피날에 테너스 리스트의 마지막 피날에를 장식하게 되면서 KT4 핀프리미어 2004 정규 풀리그는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봐야지만 1위 누구 2위 누구 3위 누구 4위 누구 그러면서 이제
남은 대진초 4위와 3위의 경기, 거기서 이긴 선수가 2위와 3위의 또 거기서 이긴 선수가 광주 연두체육관 12월 30일에 올해 마지막 경기를 펼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 저녁 마지막 경기로 함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게임 전체 2호 해설의 이동 김동진 씨의 김천 씨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